네,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읽어야 산다. 아,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등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죠. 네. 아, 정혜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실제로 뵈니까요. 사진보다 네. 훨씬 더 동안이시고 미남이시고 실제로 어리시다면서요. 네. 네. 뭐, 네.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팬이라서 네. 네, 책도 많이 읽었고 네. 네, 그래서 좀 잘 아는데요. 예전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네. 일단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셔서 스테로이드제 중독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것도 이겨내고 백수 상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책을 내셔갖고 책도 잘 되고 지금 영어학원 또 원장까지 겸임하고 계신데 네. 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백수 상태로 계셨다는 말이 되게 네, 아, 제가 네. 너무 좋아해서 네. 좋은 칭이 절로 나오네요. 네, 백수로 네. 계셨다가 지금 이제 네. 대박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박으로 계신 네. 분이. 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 오늘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백수로 계시다가 이렇게 네. 책 읽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꿈을 찾고 이렇게 사회 활동 잘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스토리를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 많은 분들 만나보고 많은 곳 가보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꿈을 찾는 방법 같은 거 저도 제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설명드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독학 6개월 만에 영어 강의가 가능할 정도다. 이거 네, 참. 대단하시죠? 아, 영어과를 나오고 지금 뭐 십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는 저로서는. 그렇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영어 발음에 대해서. 정말 아, 어려운 게 이 영어인데 네.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 베스트셀러를 또 쓰셨고요. 지금은 그러면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어 학원 하면서 제가 2006년, 5년반을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막 몇 억 이렇게 정도로 인건비 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 또 월급도 네. 이렇게 주고 예. 저 그다음에 또 학생들 저 영어 학원 되게 좋아요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학생을 강사로 만들어서 그 학생 출신 강사가 또 다른 학생을 강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학원 말고는 이제 기업 같은 데 독서 경영하고 있는 곳 가서 그런 독서 그 경영하는 것 조금 코칭 이런 것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섬길 수 있는 장소에 가서는 그 봉사자들이랑 같이 가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좀 꿈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가난의 대물림 같은 거 이런 거 끊을 수 있게 이런 것 좀 책 읽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그런 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성남에서 한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전국으로 다 확산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화면으로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모습들이 쭉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간에 크고 높은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영어 학원인가요? 제가 네. 못 봐가지고 해주시면 좋아 보이네요. 어디가 어딘지 네. 잘 몰라요. 학원이 되게 좋은가 봐요. 신축 건물이죠? 예, 근데 이분도 건물에 관심 많으셔가지고요. 네. 아,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백수로 계시다가 네. 네, 성공한 CEO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걸 또 사회 환원 활동으로 봉사도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자 이런 쪽으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신지 좀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뭐 사람이라서 또 뭐 실수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는 또 이제 제가 2005년 6년쯤에 빚이 몇 억 있을 때인데요. 그때부터 네. 기부를 시작을 했어요. 기부를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더 방향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몇 년,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해외 우물 같은 걸 파고 있거든요. 우물이요? 네, 우물이 예. 파는 게 저도 이걸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우물 탑 같은 걸 이렇게 세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쪽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일어나면은 물을 뜨러 막 4, 5시간씩 이동하면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네. 그 물을 떠오다 보면은 또 막 야생동물한테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뭐 지뢰를 밟아서 팔다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우물이 생기면은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 시간에 가족과 보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영화관에 오시거나 이게 뭐... 우물 그림이었군요. 네네. 아, 네. 우물탑인가 봐요. 네. 네. 네, 맞아요. 우와 예. 멋있게 나오네요. 우물우물하다 놓쳤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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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책 읽어주시건 책을 이렇게 선물 여기저기 해주시거나 뭐 학원 오시면은 같이 이런 활동에 이미 참여하시고 계신 거라서 네,
더 이렇게 보람을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네요. 네, 어렵게 참여할 수가 있네요. 제일 좋으신 거는 또 영향력 책을, 있으신 분이시니까 아니, 내 책을 뭐 주위에 여러 권 선물해 주셔도 되겠고요. 예. 아니면은 봉사하고 있는 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뭐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그렇군요. 참여하실 분들 또 봉사자 많이 오시면 이게 봉사 그냥 막 내가 막 고생하는 이런 봉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오시면은 제가 이제 책 읽어서 실제로 꿈찾게 해드리고 꿈을 찾으신 분이면은 더 전문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스스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고 도와드리는 작업이라서 그래서 같이 오시면 좋아서 제가 그 꿈행복이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오시면은 참여도 하실 수 있고 뭐 배울 수 있고. 꿈행복이요? 꿈행복, 꿈꾸는 행복한 부자 되기 줄여서 꿈행복. 꿈행복. 행복. 네, 행복입니다. 네. 제가 작가님 책을 통해서 그걸 읽고선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인생을 새로 살게 됐다는 독자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사실 책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책을 선물해 주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남도 좀 이렇게 발췌독이라도 좀 하게 됐는데요. 예,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 많죠. 내 책, 그 책 자체가 책 좀 안 읽던 분들이나 책을 읽어도 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읽히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독서천재 형들이라서요. 네, 책 안 읽다가 읽게 돼서 뭐 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읽어야 산다 같은 경우는 제 스토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뭐 그런 그 막 고통 이야기랑 이런 거 극복 과정이 나와 있어서 뭐 자살하려고 하다가 책 읽고 희망 냈다. 그다음에 강의 내용도 제가 강의 요즘에 막 TV 나가서 한 게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막 되게 말소리가 깔끔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막 의아하게 저 사람 강의사가 왜 저래 이렇게 듣다가 얘기를 듣다가 용기 낸 거 도전하고 있는 거를 보고 나도 용기를 내게 됐어요 이런 메일을 받거나 뭐 직접 오셔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되게 감사하고 재밌고 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시네요. 네. 아 저도 좀 많이 좀 배우고 용기를 좀 내야겠다. 특히 또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선물해 드릴게요. 예,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 정혜 작가님입니다. 그러면요 책에 어떤 빠져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빠져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말 그대로 근데 너무 재밌다 백수로 계신 한 5, 6년 백수로 계시다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심심해서 책을 그냥 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맨날 아침에 한 11시 뭐 12시 뭐 1시 이때쯤 일어나면은 밥 조금 먹고 그냥 게임하고 TV 보다가 이제 강아지랑 산책 나가고 뭐 그런 게 하루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그 짓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없잖아요. 그러다 보다가 이제 뭔 딴 게 없을까 해서 그냥 책을 봤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책을 보고 중간에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봤던 때랑 좀 다른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좀 책을 보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더 책을 읽고 싶은데 습관이 안 잡혀서 이제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탔어요. 집에 있으면 찾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강아지 보이면 맞아요. 놀고 싶고 막 이랬는데 네. 지하철 타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도 막 저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더 멋있어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책을 보는 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책 관심을 붙이게 되고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일단 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나 책을 읽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혜열 작가처럼 좀 성공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과정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성장한 과정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게 된 어떤 비법이나 그런 과정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싶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 책 맨 처음에 다시 접했을 때 그 때의 기억이나 배움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서 계속 그 부분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이후로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이긴 해요. 그 읽어야 산다에서 나온 내용도 이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잠깐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막 학점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제가 뭐 1점인가 뭐 그런데 그 학점도 잘 몰랐거든요. 네네. 1점이 나쁜 것도 모르고 100점 만점인 줄 알고 막 그런 정도로 잘 몰랐는데 너무 심하게 오르신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뭐 책을 이렇게 대학생활 잘하는 법 이런 책을 권해주셨는데도 제가 저를 뭐 무시하시냐고 내 대학생활도 못할 것 같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의 객관화가 안 돼서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 2005년쯤에 책을 우연하게 그 심심하다가 봤던 책에서 네. 봤던 책이었는데 그게 한번 전한 책을 보면은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거기 딱 보니까는 내용이 되게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아, 내용이 이런 게 있었나? 한번 봤던 책인데도 새로운 내용이 왔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을 더 읽다 보니까 그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본 책이면 다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물음표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한 2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접했어요. 책은 단지 생각거리를 줄 뿐이다. 이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접까지는 저는 그냥 책을 그냥 TV 보듯이 그냥 그림책 보듯이 그냥 글자만 봤었던 거인데 네. 그 문장을 보고 나니까 적혀있는 문장은 이 작가가 일단 적어놓은 문장이고 그 문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럼 당신이 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꿈이 누구 중요한 거 몰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럼 나는 꿈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꿈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제가 책을 볼 때 뭐 내가 나는 이런 거 잘 알아 아니면 이거 다 아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점점 책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이 뭐 귀찮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멘토를 만나보세요 하면은 멘토를 만나러 보고 움직여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하면 진짜로 막 가보고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나오는 좋은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자기화를 많이 하게 된 거죠. 뭐 계속 해야겠지만은 그런 과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전문화 시켜야 될까요? 전문화 하는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제도 처음에 이제 좋아하는 일이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를 잘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관심이 가면은 그거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못 만날 때니까 유일한 친구가 가족 아니면 강아지였어요. 그럼 강아지 만지고 막 이렇게 네. 키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럼 강아지 책을 막 10권, 20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권 볼 때는 강아지 종류도 구분 잘 안 되고 봐도 네. 모르고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게 되는데 계속 강아지 책을 막 여러 번 보고 실제로 해서 강아지 분양업 이런 것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강아지 많이 키워놓고 이제 새끼 나면은 새끼 팔고 막 그런 작업을 막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전문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강아지 구분도 안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구분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우리들이 뭐 이성 만날 때 그렇지만 외모 많이 보고 이렇게 돼서 처음엔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귀여우니까 하는데 네네.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성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아지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점점 보니까는 이쁜 거보다도 하는 짓이 이쁘고 성격이 좋은 애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뻐도 성격이 멍멍이 같은 강아지들이 까칠한 있어요. 강아지들이 까칠한 강아지도 있대요. 까칠한 강아지 있고 막 성격 부리고 이러면 네. 피곤하더라고요. 막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전문화가 생기니까는 그전까지는 그냥 백수였는데 저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백수가 되면은 자신감이 조금 최소한 강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누굴 처음에는 만나도 할 말이 없었는데 강아지는 제 무기가 생기니까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예. 누굴 만나다가 강아지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얘기 끝없는 것처럼 우리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재곤 씨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예. 이제 처음에 자기 좋아하는 게 있다는 네. 거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니까는 공부를 네. 하기도 재밌어지고 아 그러네 그냥 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전문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많이 막 또 분양을 막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좋긴 한데 막 그거를 막 팔고 사는 게 막 제 천직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 강아지로 가지고 직업을 하겠는 나는 안 맞나 보다. 그럼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또 다른 걸 뭘 할까 하다가 뭐 풀, 뭐 식물이 재밌으면은 화초를 막 여러 개를 막 화원 가서 막 보고 책을 보고 그래서 또 경험하다 보면은 강아지에서 어느 정도 전문화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식물도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아 식물은 그렇게 제가 전문화를 안 해서요. 식물원도 해보니까는 풀 이름 외우고 막 키우는 건, 아 보는 건 좋은데 제가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오래 저와 함께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달 지나면은 풀이 죽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하고 뭐 또 쌍절곤 뭐 이런 것도 한참
관심이 있어서 막 돌리고 했었거든요. 네. 막 그때도 이제 집에 혼자 주로 있을 때니까 뭐 운동은 하고 싶은데 밖에는 못 나와서 막 쌍절곤 막 멋있잖아요. 막 이소룡 선생님이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은 예, 예. 막 돌리고 동영상 보고 찾아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자꾸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막 팔꿈치를. 그럼 이게 너무 아프고 누구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내가 때린 네. 거니까 막 근데 그런 거에서도 전문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전문 무술과의 막 쌍절곤하는 모습인데 예.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고통이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장애물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장애물을 극복할 만큼 그거를 안 좋아한다고 봐도 되는 것도 되고 아.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배움이 시작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지금 말하면서도 생각이 나지만은 네네. 그런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무술을 만약에 맞는 걸 아픈 걸 견뎌냈으면 지금 무술하고는 아마 참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냐고. 예,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예. 책 쓰시고 책 읽고 그리고 영어 가르치시고 봉사하시는 게 딱 적성에 맞으니까 거기에 딱 목표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히 해도 정혜 작가님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 독서 이런 걸 독서. 떠올리잖아요.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좀 마무리 차원에서 정혜 작가님을 보고 어떤 영감을 받고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독서란 무엇인지 네. 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의 한번 내려주시죠. 네. 독서. 예. 네, 뭐 독서는 말 그대로 네 책을 읽는 게 일단 책인 것 같은데 책을 읽는 게 독서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작업으로 가고 이제 실천하고 그 작업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책을 보고만 있어요. 보거나 비평, 맞아요. 이렇게 서평을 남기는 거.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서평이라는 개념도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책에 대한 평이잖아요. 그걸 자꾸 남기다 보니까 계속 책에 대한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별점 매기고 책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실천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 작가 평, 뭐 이 책, 나는 이 작가가 좋아, 이 작가는 별로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독서 법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책에서 이제 많이 풀어놓은 내용이라서 이제 1단계 독서로 해서 이제 평하는 독서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2단계 독서, 보는 독서. 난 책 읽고 나서 좋았다, 덮고 끝나고, 보았다, 끝나고. 이런 독서는 그냥 무슨 경치 보듯이 이런 독서는 보고 나서 변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야 되는 독서는 책을 그 이 내용을 제가 책은 마음의 거울 이런 내용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거울을 볼 때 실제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비춰봐야지 그러려고 거울을 보는 건데 거울을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볼 때 책에 있는 글자만 보지 말고 네. 책에 뭐 좋은 말이 있으면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뭐 책에 장애물은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이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내 목표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거에서 지금 목표에서 눈을 왜 떼서 장애물이 보이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나가서 적용이 돼야지 이제 독서가 실제로, 네, 진짜 독서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정말 듣고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야 산다,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등 많은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자 희망 멘토로 활동 중이신 정혜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